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을 넘는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오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대처 요령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청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후 5시에서 오전 10시로 긴급 편성했습니다. 자, 우선은 태풍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쉽습니다.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조금씩 조금씩 증발합니다. 이 증발되는 게 대류에 의해 상승하다가 응결하는데 이로 인해서 열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회오리를 형성하는데 이게 바로 태풍인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그냥 쉽게 말해서 따뜻한 공기에 올라가다가 얼어서 회오리가 발생한 게 태풍입니다. 자, 19호 태풍 솔릭이 현재 한반도로 오고 있는데 기상청은 이걸 어떻게 예측할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이동을 정확히 맞추기 힘들고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엥? 그럼 지금 이 사진은 뭔데? 예측입니다, 예측. 정말로 예측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예측이 확 틀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정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데 일부만 알려드리자면 태풍의 진로는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1월, 12월에는 서쪽으로 가고 7월, 8월, 9월, 10월에는 북동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유추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렸다고 해서 뭐라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자, 솔릭이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천이나 바다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실내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주변 배수구 점검해주시고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신 차주분들은 지하주차장에 나와서 넓은 공터 같은 곳에 차를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나 가로수가 있는 곳은 최대한 피해서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것만 해도 안전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넘는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규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